최고가 작품으로는 무려 31억 원을 호가하는 우리나라 도자기. 하나의 창작물이자 귀중한 예술 작품이기도 한데요. 지난해 도자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도자 작품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당했을 때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한 도예인이 무려 72%에 달합니다. 대체 왜 그럴까요? 도자 작품 디자인을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도예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저희 거랑 정말로 너무나 똑같지만 저희 상표 로고만 지우고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사실은 제가 뭐 법적인 걸 알지도 못하고 내 작품을 보호해야 되는지 그 단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. 네, 선생님, 이번 도용 사건의 주인공인 이 도자와 또 도용이라고 추정되는 이 작품, 어떻게 육안으로 비교했을 때 도용이라고 그 공간 부분을 똑같이 보여주고 또 거기다가 또 가운데 부분을 거의 형상이 또 약간 여기 부분도 약간 뭔가를 담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도 따라하고 있어요. 전체적으로 좀 자동차 형상이라는 부분,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밥이나 반찬을 받는 부분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한 80, 90% 이상 거의 뭐 유사하다고, 실질적 유사라고 판단이 됩니다.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범법행위죠. 경기도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예인들을 위해 한국 도자재단과 함께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자 디자인 보호에 나섭니다.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매 눈으로 감시하는 도자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를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구축합니다. 도자 작품을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할 때 드는 등록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변리사와 변호사, 특허청 심사관 등으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피해 사례를 구제합니다. 개인의 창작물이 존중받고 공정경제의 모범이 되는 경기도. 양심 없는 도자 디자인 루팡들, 손 들고 꼼짝 마시길 바랍니다.